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석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가 누가 주의 노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살 수 있을까? 두 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겠습니다. 꼴꼴꼴 희영아 너 꼴꼴꼴 하고 꼴꼴. 웃는 거야? 꼴꼴. 웃는 거야 꼴꼴. 우는 거야 목소리만 들으면 웃는 소린데? 나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 후회? 뭐를? 아, 스무 살 때 살을 뺄 걸. 아, 그때 나도... 뺐어야 돼. 아, 그리고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좀 할 걸. 아, 나 요리 못하잖아. 엄마가 요리하실 때 좀 배울 걸. 왜 과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후회하고 있는 거야? 네 얼굴 지금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나 자꾸 예전에 내가 못했던 거 그리고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그런 게 자꾸 생각나. 그게 한번 생각이 나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생각이 나면 저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을 하면 또 제 생각이 나고. 너 왜 계속 이걸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다른 생각 더욱더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어떻게? 희영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오늘? 2020년 10월 4일이지? 맞아. 오늘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오지 않을 아주 특별한 시간이야. 이 시간을 아주 의미 있고 알록달록한 시간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 어떻게? 바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아, 내가 지금 이럴 걸 저럴 걸 그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지. 맞아. 자, 저기 봐봐. 시계가 있지? 시계는 어떻게 흘러가지? 시계는 앞으로 가지. 그런데 맞아.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간은 저렇게 변할 거야. 어두워. 아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채운다면 바로 이렇게 뾰사시해지지. 밝아지는 거구나. 맞아. 희영아 너의 삶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 나도 해볼래. 자, 제 시계를 보여주세요. 아이고 루돌프네. 우울하네. 하지만 고백할 거야. 고백해봐. 하나님, 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톤이 밝아졌어. 그치. 다시 한번. 더 해야 돼.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게 결단해요. 이제 조금 더 어렵다. 그럼 내가 해볼게. 응? 하나님, 우리 희영이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 뾰사시해졌어요. 밝아졌어. 이제 내 시계도 알록달록해졌어. 나 앞으로의 시간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으로 채울 거야. 그렇게 기뻐할 거야. 좋아. 희영아, 근데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지? 오늘?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지. 그러면 우리 시계도 밝아지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 예배하러 가보자고. 그래, 우리 가보자. 출발. 네. 시계에 얼굴을 넣는 건 저의 의견이었어요. 원래는 그냥 시계였는데요.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시간을 따라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것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부모가 가봤고 다른 사람이 가봤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보니까 아니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은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뭐 두 개 사면 하나를 더 준다든지 우수리도 없고 그리고 관용이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엄격한 자기 시간 관리를 했던 목사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포항에서 은퇴하신 이제 지금은 뭐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박상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신방 갈 때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차 안에서 보고 권사님이 저쪽에서 막 오거든요. 시간이 딱 되면 출발. 그러면 권사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출발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 출발. 그러면 출발.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예. 우리 염태훈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갔어요. 여기 있다가 지금 진주에 가서 목회하거든요. 근데 그 포항에 있는 교회로 우리 염태훈 목사님이 부목사로 갔죠. 큰 교회인데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네, 그 목사님이 계실 때 첫 주에 선교비를 이제 쫙 내보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부족해. 그러니까 재정 부장 장로님이 첫째 주에 못 보내겠습니다. 다음 주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내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도 안고 있다가 예, 자기 살해하고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다 보내버렸어. 예, 그것도 적절한 절차는 아닌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비는 밀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에 엄격하게 우리가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한 시간은 한 시간이고 하루는 하루고 1년은 1년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탄식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괴테 얘기처럼 아름답다 순간이요. 그러나 그 순간이 너무나 속절없이 지나가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돌아볼까? 잊을까? 반복할까?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자꾸 돌아봅니다. 자꾸 돌아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잘못했던 일이 자꾸 돌아다 보니까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을까. 사람들은 자꾸 돌아보면서 뭐를 바꾸냐면요. 말만 바꿔요. 처음에는 잘못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잘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바꿔서 자꾸 이렇게 물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르죠. 사실과는 달라요. 또 적어도 그때만큼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는 않기 위해서 한번 돌아다 보는 거예요. 이 상담자들은 그걸 또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내적 치유라는 게 정말 성경적인 내적 치유와는 달리 이 세상에서 쓰는 테라피들은 그런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어떡해요? 자기의 나쁜 기억을 놓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예,
그리고 이제 속이 시원해. 나 그거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했어. 예, 여러분 그런 내적 치유는 가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냥 스트레스 해소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상하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상하지 않아. 그러나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우리가 과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꽁꽁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되면서 그 기억을 내가 해결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돌아보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자. 아, 그 생각, 수치스러운 기억, 내 실수, 또 내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그 괴로웠던 순간들 이제는 잊어버릴 거야. 난 그쪽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가난하게 살던 집, 그쪽 동네 생각도 하지 않을 거야. 돌아보지도 않을 거라고 잊어.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기억은 스스로 삭제할 수가 없죠. 마크 딱 해가지고 예, 삭제키 탁 누르면 쫙. 예. 의료적으로 예, 여러분 우리 뇌세포에 자극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장애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웠다고 말해요. 나 그거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걸까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 고통을 가져왔던 일, 그리고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가져왔던 일은 잊혀졌을까요? 아니죠. 어딘가 깊이 묻어버린 거죠. 내가 잊어버렸다고 느끼게 깊이 묻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은 나지 않더라도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는 상처와 고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 호흡곤란이 왔는데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별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해요. 누군가가 저보고 공황장애의 일종이래요. 물론 지금은 괜찮아요. 네. 제가 아니 내가 복음사역자인데 복음주의자인데 공황장애 가당키나 하나? 그러나 그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나 아픔의 기억들을 내가 어딘가에 지우려고 꼭꼭 묻어두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요.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되풀이하면 그때 그 잘못을 나는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릴 때 억울하게 맞은 기억이 있다면 성장하면서 내가 또 누가 나를 억울하게 때리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죠? 내가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야. 혹은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던 기억. 어떻게 말로 통쾌하게 한번 갚아줄까? 그런데 여러분 반복해도 나아지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들이 있죠?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영화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영화에는 제가 영화를 자주 보는 건 아니에요. 다 옛날에 본 거지. 근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 총 맞는 거야. 예, 마지막에 총이 맞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 총을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총을 맞고 아 하고 깨보니까 다시 하루 전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야. 무슨 생각할까요? 총 맞지 말아야지. 자꾸 별스럽게 해보는데 마지막에 또 총을 맞아. 하고 눈을 떠보니까 또 그 전날이야. 아 어떻게 하면 총을 안 맞을까? 그 영화는 끝까지 총을 맞습니다. 반복해도 제가 댈러스의 댈러스의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보니까 그 길거리에다가 존 F 케네디 그 총 맞은 자리를 X표를 딱 해놨어요. 제가 거기에서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존 F 케네디가 살아
있진 않죠. 근데 만약에 이 그 장면을 다시 그가 회고할 수 있다면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날 그 총을 맞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날 오픈카를 컨버터블 이걸 타서는 안 되었어. 방탄차를 타야 되었어. 아니야 그날 행진을 하면 안 되었어. 아니야 내가 그 전에 그 자극하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 무슨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반복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냐하면 제약이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떤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을 다시 뒤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천천히 돌려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그걸 다 볼 것 같은데 보이나요? 아니죠.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은 아무리 늦게 돌려도 휙 지나가. 휙 지나가. 그럼 다시 돌려. 휙 지나가. 마치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은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미처 다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요. 결혼잔치, 생일잔치, 결혼잔치 하고 나서요. 물어보면 어떻게 좋았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그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그냥 휙 지나간 거예요. 좋은 파티를 했는데 냅킨은 물은 그리고 음식 나갔어? 내려왔어? 하다 보니까 끝났어요. 네. 서로 너무나 아쉽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죠? 되게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공부가 힘든 자녀들은 늘 그 생각이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질 거야. 그러나 잊혀지지 않죠. 시험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지. 그런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막 고통을 받고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해결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다 괜찮으냐? 안 괜찮아요. 문제가 문제를 낳고 더 꼬이는데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Back to the future. 제 1부에서 이거를 스필버그 감독인 줄 알고 있는데 스필버그 감독이 아니네요. 뭐 로버트 누구예요? 제메키스 뭐 이런 분이 감독한 건데 하도 오래전 영화여가지고 네 거기에서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데 문제가 일단 잘 가지지가 않아. 날짜가 잘 안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장소가 같은 장소에서 출발했는데 전에는 공터였는데 가니까 건물이 세워져 있어. 뭐 내려가 있는데 여러분 무서운 도사견이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렵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슉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상처만 마음에 남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오늘 7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의미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됐고 그 주님의 노여움을 우리는
안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확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지가 되는 거예요. 정지가. 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잊을 수가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생생해. 그래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유명한 시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서울은혜교회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그 장로님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 장로님이 너무 좋은 분이었고요. 근데 그 장로님 얘기를 할 때 현재형으로 자꾸 얘기하세요. 그 장로님이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아직 살아계신가 그래서 그 장로님 살아계셨죠. 돌아가셨죠.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목사님이 착각을 하신 걸까? 과거의 인물이잖아요. 지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현재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 이영순 권사님은 소천하셨죠.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1월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자다가 깰 때마다 한 달 정도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예쁠 때 그게 언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 한복을 입었는데 너무 화사한 한복에 너무 그리고 저를 보고 우리 아들 이렇게 팔을 벌리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깨면 저도 그 어릴 때 모습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엄마 천국에서 금방 만나 그 얘기를 올려드렸어요. 예.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회복하면 많은 순간이 정지되어 있어요. 많은 순간이 멈춰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다 순간이요 우리가 그렇게 탄식해보지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네. 돌아보고 잊어버리려 하고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이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뭐 시간을 붙잡으라, seize your time, 뭐 별스럽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아쉬움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과 만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지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충만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악한 세월을 버리라. 오늘 말씀은 인생의 본질을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시나? 뭐라고요? 주께서 사람을 뭐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 우리 인생은 티끌이에요. 의미 없는 거죠. 예, 생명이 없는 바로 그 비존재로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이죠. 5절 보여주세요. 5절에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아침에 돋는 풀, 한 포기 풀과 같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뭐와 같으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수고와 슬픔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중국의 철학자인 장자라는 사람은 큰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장자예요. 여러분. 그 장자라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얀 말이 달려가는데 그것을 문틈으로 보는 거예요. 문틈으로. 문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흰 말이 지나가니까 말이 빨라요? 늦어요? 빠르지. 그럼 빠른 말을 문틈으로 보니까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엄청 빠르죠.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흰말이 휙 지나가는 거를 보는 것과 같다. 예.
여러분 13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주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당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악한 세월은 여러분 고통받은 세월은 내가 복구할 수가 없고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계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갖고 사는 오늘 두 분 목사님이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칼렌더, 하나님의 아젠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고치려 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저 사람이 사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데 시간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기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시간, 예? Ich und du, 나와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하나님 그 시계를 내게 주사 하나님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괴로움을 당하게 한 날들 대신에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시간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를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시간을 붙잡아라. 성경은 하나님에게 다른 시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시계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멈추게 하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 버렸는데도 그러나 완전히 회복되고 복구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과거의 상처가 돌아보니까 치료되어 있어. 예? 치료되어 있어. 고통이 없어. 부끄러움이 사라져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바꾸고 덮거나 거짓말로 바꾼 게 아니에요. 나 그때 거짓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끄럽지가 않아. 그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안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이상한 파렴치범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죠? 간증할 때 보면 일부러 미화하지 않아도 바울이 내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잔해하던 범죄자였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게 소름 끼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그의 과거가 치유되었기 때문이죠. 이상한 시계입니다. 하나님의 시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지난 세월은요? 그 이후의 세월은요? 근데 이상하죠? 역사에 십자가 하나 세웠더니 역사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비가 되고요. Before Christ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님이 오신 그 영광이 지속되는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날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한 번 오시니까 우리의 과거는 치유되고 우리의 미래는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도 그 시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칼렌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세는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이 80이 됐어요. 80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하죠. 예. 여러분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나가셨어요, 지자님? 그죠? 네. 20년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휙휙. 그렇죠. 네. 그렇게 지나가 버리겠죠. 모세의 80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우, 하필이면 좀 50세에 부르시지 아니면 40세에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80세에 부르니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시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80대에 받은 그의 시계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도 지워지지 않는 그 자신은 그대로 있는 그 노인 모세인데 그러나 아름다운 시간들이 거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부름받은 사람들의 허니문, 미월의 여행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상하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리고 지울 필요도 없고 지워지지 않는 멈춰있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기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마음교회 2001년도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하게 제가 초대를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이 교회에 만족스러운 목회자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께 제가 다시 만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다음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 대신에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해명하는 일에 예수님을 변명하는 일에 저는 쓰임받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뿐이었고요. 뼈가 녹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게 전부였습니다. 예. 복음의 비밀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로 그 가운데 그렇다고 느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랐어요. 초기에. 그런 반응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복음의 깨달음은 늘 있었고요. 그리고 늘 새로워졌고 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계를 따라 살면은요 시간을 따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소원이 멈춰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흐지부지 밥 한번 먹자 그랬는데 뭐 몇 년 지나도록 얼굴도 못 봤어요. 우리 지난번에 밥 먹자 그랬는데 뭐 또 이번 세상에 안 되면 다음 세상에. 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잊으려하고 반복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는 순종이 뒤따랐어요. 제가 비록 소심하고 새 가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이상하게 순종이 되었어요. 이상하게. 이걸 저는 지른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그냥 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 언제 여러분 인생 조건에 그렇게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사실? 상황이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뭐 언제는 상황이 굉장히 좋았나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상황이든 조건이든 실패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도 실패하지 않아요. 이것은 개인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젠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면서는 반성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반성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사실 그것 때문에 과거에 발목이 잡히거든요. 하나님의 시계를 따라 살면서는요 반성하며 살 필요가 없어. 루이스의 판타지 소설을 보면 지옥에 가니까 반성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왜 그랬어? 원인 분석만 계속하면서 과거의 사람 앙코르 인생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깜냥이 안 되는데도 복음과 하나님의 시계를 따라 사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시계를 가지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속절없다, 덧없다, 부질없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충만하다, 감격스럽다, 영광되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내 하루를 채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네. 어느 찬양시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시간은요, 시간이 정지됐어서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아요. 하루를 천년처럼 사는 거예요. 의미 있고 충만한 시간을 살면요, 그냥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주일 오후가 출렁출렁거려요. 그런 마음 느껴보셨어요? 예. 저는 목회자이지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며 주일 오후가 마치 배를 타는 것처럼 출렁출렁거려서 누군가가 찌르기만 하면 눈물이 툭 터질 것 같아요. 감사가 터질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어떤 심리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60번째라고 그래서 여러 그룹들이, 우리 리더십들 또 제자반 몇 팀들이 정성껏 축하를 해주셨어요. 서프라이즈로 제 지난 사역 기간 사진 동영상 축하 메시지 한국 가신 성도들이 또 몇 분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영상을,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참 좋았는데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 저거 보면서 눈물 좀 나셨겠어요. 근데 눈물 제가 안 났거든요. 참 좋은 시간, 좋은 장면들이었는데 참 좋았다. 어우 그랬는데, 아니면 아쉽다, 아찔했다,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요. 그 자체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제 자신도 놀랐어요. 한 20년 사역이 그래도 비교적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감상해졌고 감격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한 시간, 또 이 사역의 시간들은 과거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현재형이에요. 지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 사진과 그때의 그 모습을 봤는데, 물론 얼굴은 늙었죠. 그러나 제가 전혀 옛날이 아닌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그게 제가 깜짝 놀란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계는 되돌아보는 기능이 없어요. 예. 리워드 하잖아요. 그냥 오늘 서 있으면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늙지 않고 살려는 그 마음이 바로 그거죠. 근데 모르는 거지. 주님과 함께 서 있으면요, 과거와 미래가 그냥 같이 있어요. 정말 변함이 없어요. 그보다는 앞으로 가야 될 길, 달려야 될 길이 더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그래서 이해가 돼요. 나는 피니시 라인까지 가려 합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로 주님의 시계를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같은 주님의 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그 주님의 칼렌더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시계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여, 여러분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었고 또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응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
욕망의 시계를 가지고 살면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잊으려 하고 숨기려 하고 뒤돌아보려 하고 하나님 그 시계를 버립니다. 그 악한 세월을 버립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내 안에 오셔서 주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심어주셔서 흐르지 않고 멈추어 있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현재 The Eternal Now 그 영원한 지금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시계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이 세상의 크로놀로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생명의 시간, 의미의 시간, 충만의 시간, 성령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